원래 화성군 오산읍 지곤리였으나 오산시 지곳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오산 공군부대와 오산 비행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에 백제시대와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임진왜란 때까지 이용된 독산성이 있다. 일명 독산산성으로 불리는 이 성은 그만큼 도성의 문호와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곳이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산성의 서문과 마주한다. 이러한 산 위에 왜 산성을 쌓은 걸까? 서문을 들어서면 오산, 수원, 화성 일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규모가 작은 성이지만 근방에 탁 트여 전략적 요충지이자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관측성으로 역할을 하였을 듯하다. 관람객들이 언제부터일까? 쌓아 올린 돌들에는 어떤 기원들을 하면서 하나씩 올렸을까? 크고 작은 돌을 올려 성곽을 만들고 수백 년이 지나도 안전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존경스럽다. 요즘 저렇게 쌓으려면 중장비들을 동원하고 할 텐데 처음 축조를 백제시대에 했다니 민초들의 고생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 독산성은 백제시대에 쌓은 것으로 성 둘레가 1100m이고 오산과 수원, 화성의 평야 한가운데 솟아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안문은 성 가운데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임진왜란을 맞은 조선 선조 26년 7월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이 군항병 2만을 모아 북상하는 도중 이 성에 진둔하여 수만의 외병을 무찌르고 성을 지켰던 것으로 유명하다. 허물어진 성은 이듬해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불과 4일 만에 백성들이 힘을 모아 수축하였다. 이 소식은 곧 이웃의 금지산성, 월계산성, 멀리 여주에 파사산성까지 이어져 성을 재정비하는 힘이 되었다. 독산성은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5년 당시의 화성 부사 변흥성이 개축했다.
종조는 수원성 축성과 함께 독산성과 새마대를 개중건하고 새마대를 향로봉이라 불렀다. 성 둘레는 약 3600m이고 현재 석축은 약 400m 정도가 남아있으며 4개의 성문과 여러 개의 암문을 볼 수 있다. 더러 굴곡이 심한 지역에는 포곡식 성을 쌓았으며 그 안에 분지도 볼 수 있다. 남문은 성으로 출입하는 정문 역할을 하던 곳으로 문의 폭이 가장 넓고 길 또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이곳으로 말과 마차가 드나들었고 제법 번잡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남문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문들 모두에 성문은 남아있지 않고 문의 지지돌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성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통 아파트 군락이 자리하고 있고 아직도 공사 중인 곳들도 눈에 들어오고 외지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이젠 더 이상 외진 곳이 아니었다. 이 성의 가장 큰 결점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새마대에 전설을 낳았다. 임진왜란 때 카토 기요마사가 이끈 외병이 이 벌거숭이 산에 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물을 한지게 올려보내 조롱하였다. 권율 장군은 당장 말을 끌어다가 흰 쌀을 말에 끼얹어 말을 씻기는 신용을 해보았으며 이에 왜군은 성 안에 물이 풍부하다고 속아 퇴각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다.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에서 처음으로 화포를 만들었었고 병기창을 만든 분으로도 유명하다. 고적사는 현재 독산성 동문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백제 아신왕 10년에 전승을 기원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원래 보적사는 세마사라 하는데 독산성의 동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현재 허술해 보이는 대웅전과 선실, 요사가 있는데 절의 역사는 유구하다. 사적기에 의하면 백제 아행왕이 전승기원과 나라의 안녕을 빌기 위해 세웠다 하니 세마사는 애당초 산성축조와 함께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세마사의 약사전은 정조가 용주사를 중건할 때 함께 중건했다고 전한다. 고적사라는 명칭에는 재미난 유래가 전해지는데 옛날 삶이 궁핍한 노부부가
쌀 두 대만 남게 되자 구차하게 굶어 죽느니 부처님께 공양하기로 마음먹고 공양 후 집에 돌아오니 곳간에 쌀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이후 열심히 공양하면 보화가 쌓이는 사찰이라 하여 보적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런 보족사 또한 다른 사찰들처럼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중건과 재건을 거듭하였고 현재는 대웅전과 삼층석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적사를 나오면 바로 동문과 이어진다. 동문 바로 아래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올 거리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그래도 서문을 통해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조금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운치가 있는 것 같아서 서문 쪽으로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적사를 나와 올라가면 자그마한 정자가 세마대라는 걸 알려준다. 세마대에서 보면 숲이 울창한데도 사방이 환하게 보여 관측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외적에게 둘러싸일 때 물이 없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적에게 물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흰 쌀로 멀들을 목욕시켜줘서 왜군을 물리쳤다는 유래에서 생긴 세마대. 그래서 그런지 인근에는 작은 계곡물도 보이지 않는 걸 보니 물이 귀한 곳인가 보다. 잠시 세마대의 아래에 울창한 소나무 숲길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에 넋을 놓고 명상에 잠겨본다. 동문에서 북으로 향하는 길은 보건공사로 인하여 성 안쪽으로 돌아서 가야 한다. 동문은 아직 공사 중이라 그런지 원래 그런지 아래로 내려가는 지형이 험하고 길이 보이지는 않았다. 돌아 나오면서 성벽을 쌓아 올린 저 돌들을 이 높은 곳까지 운반했을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에 감탄스럽다. 그들은 이 땅의 민초들이었고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봉사를 하고 적들과 싸우면서 지켜왔을 거라는 생각이 숙연해지기까지 한다.